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제라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 제라는요, 살몬이란 그 제라늄인데요. 꽃이 정말 예쁘죠? 그 꽃이 예쁜데, 이 제라 꽃들을 이렇게 보세요. 삽목 아이들과 또, 이렇게 꽃 씨앗을 맺힌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보시나요? 이렇게. 구비구비한 효과로 꽃씨앗들이 많이 맺혀 있는데 여기저기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는 꽃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입장은 기본이에요. 이렇게 엄청 입장이 예쁘다 이런 건 없는데 입장이 아주 멋있는 제라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해피소우라는 제라예요. 근데 참 시원하게 꽃은 그냥 그래요. 근데 잎은 정말 멋있어요. 요 아이도 디스텅선이란 꽃이에요. 제라예요. 디스텅선. 이렇게 멋있잖아요. 입장이. 꽃은 그래요. 그래서 정말 꽃들 세계도 하나같이 공평하구나. 이 아이들이 꽃이 엄청 예쁜데 잎사귀까지 너무 이쁘면 그런 아이들만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입장이 멋있는 아이들은 꽃은 별로고 꽃이 아주 예쁜 아이들은 입장은 기본이고 그래서 꽃들의 세상도 공평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도 공평하고 꽃들도 공평하고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세상이겠죠. 이제 제라들이 꽃이 주머니를 갖고 태어난 이 아이들을 전부 또 이제 한번 크게 다 심어보려고 그래요. 저희는 하얀 꽃 제라가 제일 먼저 삽목을 시작했더니 많이 생겼네요. 제라들이 키우기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순하고 또 꽃들이 1년 4개월 볼 수 있어서 너무 예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일리아도 저번에 꽃이 한번 피고 져서 제가 싹둑싹둑싹둑 다 잘라놨더니 다시 이렇게 꽃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고 이 향기나는 카네이션은 피고지고를 계속 해줘서 그 무엇보다도 마리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이랍니다. 여기 우리 평상에 비치되어 있는 아이들 저기로 다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이 아이들 그리고 저쪽에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애들도 아주 잘 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쪽 아이들 먼저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다음에는 다른 곳을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